표준은행 개발 프로젝트의 마일스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기존에 있는 어떤 스타트업하고는 좀 방식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이걸 표준은행 개발 과정 그리고 상품화 과정을 새로운 자동차의 예를 들어서 한번 비교를 한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디자인 단계입니다. 설계 단계죠. 그래서 기존 자동차와 다른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새로운 자동차죠. 그리고 새로운 자동차의 스펙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는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자동차는 지금의 자동차와 달리 뭐 하늘을 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현대자동차가 지금 하고 있어요. 2025년까지 완전히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러고 막 그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좋죠. 뭐 시도하는 게 뭐 나쁘겠나요. 어쨌거나 디자인 단계입니다. 디자인 단계는 새로운 상품을 디자인하는 거죠. 새로운 자동차의 디자인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프로토타입을 코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로 치면은 어떤 이걸 뭐라 무슨 모델이라 그러나요? 프라 모델이라 그러나? 하여튼 뭐 진흙으로 막 크레이 모델이라 그러죠. 크레이 모델로 진흙으로 자동차의 형상이나 이런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단계가 이제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항이죠. 1항에서 만들었던 디자인을 코드로 표현하는 거죠. 이 코드는 뭐 다양한 언어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프로젝트는 엘릭스와 그리고 나중에 러스트를 좀 쓸 거예요. 그리고 C도 약간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도 약간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도 좀 들어가죠. 뭐 굉장히 뭐 이런 거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주로 쓰이는 것은 엘릭스입니다. 주로. 그죠? 그리고 러스트는 나중에 하드웨어, 시스템 프로그래밍 엘릭스를 최적화할 때 러스트를 써야 돼요. 그죠? 러스트로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 러스트가 신생언어, 새로운 언어잖아요. 그래서 러스트가 앞으로 저 라이브러리가 준비되지 않은 부분은 C로 구성할 것이고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는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 없는 숙명과 같은 웹 프로그램들입니다. 엘릭스와 피닉스를 쓰게 되면 러스트와 타입스크립트를 쓰는 것을 한 90%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90%는 줄인다 하더라도 10%는 남아요. 그리고 파이썬은 머신러닝 모듈. 요즘 머신러닝 모듈이 들어가지 않고는 프로그램이 완성되기가 힘듭니다. 힘들죠. 그래서 파이썬 모듈. 이런 언어들을 이용을 해서 디자인을 코드로 표현하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테스트 단계입니다. 테스트는 그러니까 시제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제품의 테스트 단계. 성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가 시속 200km로 달릴 수 있다. 혹은 탑승 5명을 태우고 1000km를 주행할 수 있다. 한번 충전해서 1000km를 갈 수 있다. 뭐 등등 500km를 갈 수 있다는 어떤 스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실제로 그걸 한지를 테스트하는 게 성능 테스트 단계입니다. 그죠? 우리 표준은행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1000만 명 혹은 2000만 명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스펙이라고 그러면은 실제 그걸 한지 실제 그러한 성능을 보여주는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면은 100% 성능에 못 미칩니다. 못 미쳐요. 못 미친다. 기대하는 성능에 못 미친다는 거죠. 100% 기대하는 성능에 못 미친다. 그러면은 못 미치는 성능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팀을 구성해서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라든가 시큐리티라든가 UI라든가 이런 모듈들을 최적화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팀 구성 단계, 팀을 구성하고 다음에 코드 최적화 단계에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1항과 2항과 3항 여기까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개발 프로젝트를 하겠다 이런 것을 개발하겠다고 생각한 사람 그 사람이 나야 돼요. 그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이 단계까지는 혼자 힘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팀을 구성해야 돼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뭘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동작하는 100% 동작하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부분이 모자란다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부족한 부분이 도출되었을 때 그때 팀을 구성을 하는 단계
드라입니다. 왜 이걸 구구절절히 설명하느냐니까 우리 표준은행 개발 프로젝터는 처음부터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상품화 과정을 전체적인 과정을 딱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들, 후속적으로 이러한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의 참조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팀이 구성되면 이제 스타트업 펀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장이죠. 자본시장이죠. 자본시장에서 초기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 벤츠 캐피털이라고 해야 되나요? 벤츠 캐피털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뭔가일 수도 있죠. 우리나라의 기술 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키보라 그러나요? 뭐 이러한 데서 초기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단계들만. 그런데 대개 보면 어떤 아이디어만 가지고 1항이죠. 1의 단계에서 이 5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뭐 100% 그렇죠. 근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못된 접근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요 단계에서 이걸 할 게 아니라 4만까지 하고 4만까지는 누구의 도움 없이 처음에 이런 아이디를 낸 한 명, 두 명, 혹은 세 명이서 요 단계 1, 2, 4만까지는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완성한 다음에 4항을 완성을 하고 4항까지 완성되면은 그 다음부터 요게 5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5항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상품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자금도 조달되었고 팀도 구성이 되었죠. 그죠? 팀과 운영자금을 합쳐서 최고의 상품을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성능에 못 미치는 것을 100% 성능, 그죠? 100% 기대를 충족하는 시스템을 도출하는 거죠. 그죠?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는 시장 테스트 단계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알고 있는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알파고의 뭐 알파고, 알파고는 바둑이죠. 바둑 프로그램의 알파 단계가 알파고예요. 그죠? 이와 같은 이제 시장 테스트 단계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 단계를 몇 년, 1년, 2년 거친 다음에 시장 출시가 되는 거죠. 시장에 출시한 다음 시장에 대한 상품에 대한 시장의 평가. 이건 뭐예요? 이게 팔리느냐는 거죠. 팔리는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 팔리는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성적표가 대차대조표예요. 이게 대차대조표, 재무제표죠. 재무제표. 대차대조표가 아니라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도 있고 손익계산서도 있고 현금흐름표도 있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있고 뭐 또 재무자산 회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금 등등의 여러 가지 문서들로 수편이 되고 이러한 문서들을 기반으로 해서 IPO가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이것이 일반적인 뭐 일석 일반적이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표준은행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 보통 다른 스타트업과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스타트업 펀딩 이전에. 그리고 이것을 시간적으로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어디를 하고 또 언제까지 무엇을 하고 이렇게 어떤 마일스톤 말 그대로 각 마일마다 1마일마다 돌을 하나씩 똥똥 두는 거예요. 그래 마일과 스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몇 마일을 왔는지 우리나라로 치면 킬로미터 우리나라로 치면 백리돌 백리석쯤 되겠네. 백리석 100리석은 너무 많고 10리석쯤 되려나? 1마일이 10리쯤 되니까 10리석이에요. 10리석은 10리그를 갈 때마다 돌을 하나씩 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한양에 과급으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은 뭐 제주항공이나 뭐 제주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휙 날아가지만은 예전에는 바다 건너고 산 넘고 해서 걸어서 저기 어디야 완도 갔다가 완도에서 다시 저기 걸어서 목포 지나서 이렇게 쭉 서울까지 한양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까지 지금 어디 얼마나 왔는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GPS가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요는 10리마다 돌을 하나씩 세워 두는 거예요. 요 돌 역할을 두는 게 뭐냐니까 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성. 길 가다 보면 장성이 뭔지 지금은 장성이 요즘 세대는 장성을 본 적이 없겠지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아니죠. 스당 다닐 때만 하더라도 장성을 보면서 여기까지 이 장성을 지났으니까 내가 지금 3분의 1을 왔구나. 혹은 두 번째 천하대장군을 지나면 지하 여장군을 지나면 이제
뭐 조금만 더 그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했더랬어요. 그게 마일스톤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마일스톤 얘기하다 보니까 심리적도 나오고 장성등 얘기도 나왔어요. 자, 그래서 시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이건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완료이고 완료니까 지나온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그래서 언제쯤 마칠 거냐니까 다음 달이 5월이에요. 5월 말까지는 끝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시제품 테스트 단계는 이제 성능 테스트 단계죠. 성능 테스트 단계는 6월 달 정도 진행할 거예요. 6월 한 달이면 충분히 끝날 겁니다. 그리고 팀 구성 단계가 마찬가지 이 테스트 기간 중간에 진행할 생각이에요. 이것도 6월로 보고 있고 다음에 자본시장의 초기 자금을 진행 조달하는 단계 이것도 6월에서 7월 정도에서 결정할 겁니다. 상품화 단계죠. 이 단계는 이제 요것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완전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계잖아요. 그죠? 요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제 생각에는 한 두 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준비되어 있는 멤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8월 내지 9월 정도까지 끝내고 다음에 시장 테스트 단계는 실제 요것을 시장에서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알파고 단계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이 단계는 10월부터 12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시장 출시 실제 시장의 상품으로서 던져놓고 그리고 실제 표준은행이니까 실제 금융사업을 영위하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표준은행은 그냥 우리가 가내수공업처럼 뭔가를 뚝딱 만들어서 장터에 나가서 파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한국에서도 어떤 인터넷뱅크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법인으로 할지 미국 법인으로 할지 뭐 아일랜드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서 하든 간에 그 나라의 법적 기준을 충족한 다음에 이걸 진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이걸 시작하겠다라고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2021년부터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영업 허가를 받아서 실제 194개국이죠. IMF에 가입되어 있는 194개국에서 영업을 시작을 하는 것,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표준화폐죠. 표준화폐를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은 어쨌거나 2021년 중에, 그죠? 중에 21년 바람직하기로는 2021년 상반기에 그러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기대하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